시간이 D의 14입니다. 어떤 내용 배웠나요? 그것이 무엇인지, 도덕질이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자, 그럼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dogs? 그렇지. What are those? 하면 되겠죠. What are those? Those 한번 써볼까요? T-H-O-S-E. 와,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것들은 무엇인지 궁금하면 What are they?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소리가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자, 그러면 What are those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What의 뜻은 무엇이란 뜻도 있고 어떤 무슨이란 뜻도 있다 했죠. 지금은 둘 중에 1번 뜻 그렇죠. 무엇이란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R는 뭐예요? R는요? 네. 비다니까요. 그렇죠. 비동사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도즈의 뜻은 이게 중요하죠. 도즈의 뜻이 저것들. 도즈의 뜻은 저것들이라는 뜻으로서 어떨 때 사용하는 거다. 어디에 있는 가까울 거나 멀리 있는 한 개? 아 멀리 있는 한 개. 그래. 멀리 있는 건 맞았는데. 아 멀리 있는 여러 개. 멀리 있는 여러 개에 대한 표현. 맞습니까? 오케이. 멀리 있는 한 개도 배웠어요. 그럼 뭐였더라? 대시요. 그렇죠. 대세 뜻이 뭐길래? 대시요. 대세 뜻이 뭐길래? 멀리 있는, 그렇죠. 대세 뜻이 저것이니까 멀리 있는 한 개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으로서 적합하겠죠. 가까이 있는 한 개도 배웠죠. 있어요. 잇? 그렇죠. 디스죠. 디스의 뜻이 뭐길래 가까이 있는 한계를 가리킬 때 적합해요. 가까이 있는 에? 디스요? 디스의 뜻이 뭐길래 이것이란 이것이란 뜻이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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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가까이 있는 한계 가리킬 때 쓰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또 가까이 있는 여러 개도 배웠죠. 더 디스 그렇죠. 디스였죠. These의 뜻이 뭐길래 가까이 있는 여러 개를 가리킬 때 적합해요. 저 이게 이것들 그렇죠. 이것들이죠.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됐어요?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they요. 그렇죠. they의 뜻이 뭐길래 디스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이시. 이시 뜻이 뭐길래? 그거. 그렇지. 데스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돼요. 아니요, 이시. 그렇죠, 이시죠, 이것도. 자, 이거 둘 다 한 개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도즈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당연히 돼요. 그렇죠, 돼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멀리 있는 여러 개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are they?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those를 또 쓰지 않습니다. those를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할 때 쓸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는 문장 만나보겠습니다. 오, 연필이래요? 아, 연이래요? They are. 그렇죠. 한번 써볼까요? K-I-T-E-S 그렇죠. Kite. They are k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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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뭐예요? They are 그것들은 양들입니다. 오케이. 그럼 kites는 무슨 뜻이에요? 바다시요. 아니 지금 kites가 이름 지어.
무슨 뜻이에요? 연들이죠. 오케이. 그래서 카이트의 뜻이 뭐예요? 카이트요? 연이요. 연. 무슨 시예요? 시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연이 하나가 날아다니고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여러 개가 두 개 이상이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오케이. 카이츠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카이츠요? 응. 뭐였지? 카이츠요? 응. 카이츠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무엇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그것은 무엇이? 그것은 무엇? 그것들은 무엇이? 그렇죠. 그것들은 무엇이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What? 오, 그렇지. What are those? 그것들은 뭐니? What are they? What are they? 근데 좀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우리말에서는 뭐로 바꾸고? 저것들로 바뀌죠. 그럼 영어에서 똑같이 바꿔주면 What are they? 근데 우리는 그냥 저것이라고 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은 무엇이니? 그것들이요? They are what are they? What are they? 그것들 뭐예요? What are they? 근데 좀 가까이 있는 느낌이면 이러겠죠? 그러면 영어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요? What are those? 음? Those. 이것들인데요? 이것들 뭐예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가까이 있는 여러 개가 궁금해서 물어볼 때 쓰는 거죠? 근데 멀리 있는 여러 개가 궁금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저것들 뭐야? 이러겠죠? 그럼 영어도 똑같이 바꿔주면 What are those? 그렇지. 그래서 저것들 뭐예요? What are those? 오케이. those는 안만 길어봤자 변신하면 뭐가 돼요? 데이가 되죠. 그래서 대답하는 말에 데이가 나타났고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어리요. 그래서 여기도 묻는 말에도 도즈가 뭐하고 똑같은 녀석이니까 데이하고 같은 녀석이니까 What is day가 아니고 What is those가 아니고 What are those. 여기에 사용되는 녀석도 이런 거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What and those.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멀리 있는 여러 개가 궁금해서 묻는 표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연이에요 라는 표현은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카이츠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are they? 하면 되겠죠. 그것들 뭐니? What are they? What are they? 근데 좀 멀리 있어. 그럼 저것들 뭐니? What are they? 도즈. 그렇죠. 좀 가까이 있어. 이것들 뭐지? What are these? 오, 그렇죠. 가까이 한 게 있는데 이게 궁금해 뭔지. What 이건 what is? 오. These. 오, 좀 멀리 있는데 뭔지 궁금해 한 게. 저거 뭐지? What is that? 와우. 똑똑합니다. 킹 맞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저것들 뭐야? What are these? 그렇지. What are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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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se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니까?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니까? Day.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에 데이가 등장합니다. They are blue. 아, 블루 헷갈렸어요. 어.
air. 뭐라고요? Balloon. Balloons. 한번 써볼까요? B-A-L-L-O-N-S? 와우, 훌륭합니다. 알았어요? 오, 맞았어요. 오, 근데 쓰기에서 맞았나? 오, 네, balloon. They are balloons. 쓰기에서...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이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렇지, 확인했어요. 훌륭합니다. 맞췄다. 오케이, 발룬의 뜻은 뭐예요? 발룬이요? 네. 풍선이요. 무슨 시예요? 이름시요. 그러면 풍선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보니까 풍선이 하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개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개요. 그렇죠. 한 명은 풍선이 뭔지 아는 사람이고 나머지 한 명은 풍선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풍선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눈이 나쁘거나. 그러니까, 오케이. 멀리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개인 것 같은데, 뭔지 궁금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대야, 발룬. 물어본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답하러 갈려? 뭐라고 물어봤어요? 맞았죠. 뭐라도, 그랬더니 정체를 아는 사람이 They are balloons. 슬슬 또 까불기 시작하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멀리. They are balloons. 오케이, 그래서 멀리에 여러 개가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그랬더니 They are cards. 이거 너무 쉽지. Cards. They are cards. Cards. 발음 잘 못하네. 저도 포켓몬 카드 못 써. Cards 한번 써볼까요? C-A-R-D-S. 만약에 장난감들이면 They are toy. 뭐라고요? They are toy. They are toy? They are toy.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T-O-Y. 끝. 네. Toy.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장난감 둘. 아, 토이스고 DS 붙여야 되죠. 사실 그래. 뭔가 장난감만 말한 줄 알았어요. 네, 장난감 들 그랬지. 시계 들이면 They are clocks? Clocks. Clock. 써볼까요? C-O-C-L-O-C-K-S? 와, 맞췄다! 10월에 쓰기가 그냥 갑자기 확 늘었어. 끝났다. 대단해. 쓰기 시험. 이거는 대단한데. 이거 김지현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대리출석 아니에요. 그런 것도 어디서 들어봤어. 네. 좀 까불. 제발 쓰기 시험 100점 맞아. 너 양쪽 다 퍼펙트야. 와, 나이스. 대단하다. 웬일로 뭐 요새 퍼펙트 잘 하더만. 이제 영어 이제 껌인 것 같다, 야.